레스폴도 돌아오고 SG도 돌아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G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새롭게 재편된 깁슨의 라인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모던을 해볼 건데 모던도 SG를 할 거라서 이게 아마 다이렉트로 두 개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에서부터 두 개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드리는 걸로 할 건데 일단 뭐 오랜만에 SG가 이렇게 다시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돌아온 만큼 그리고 앞에 이제 뒤에 모델명의 스탠다드 61이라는 6일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만큼 이게 6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거 기타 백에 SG 스탠다드 나와 있었던 건데 2013 스탠다드로 나와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그때 쓸 때 2015년도였거든요. 2년 네. 전에 나온 걸로 해줬고요. 네, 근데 아니 원래 바로 그때를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 책이 발매된 건 2016년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열심히 쓸 때 가능한 한 그때 네, 그 기여를 하려고 했었으나 그때 이제 2014년 모델부터 자동 튜닝 시스템 지포스가 장착이 되어 나오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쓰는 거 이 책을 쓰는 타이밍에서 깁스는 진짜 와 이것이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 책을 쓰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이거를 2014 레스폴 요거 스탠다드로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지포스 때문에 그래갖고 이때도 지포스 2014년 모델부터 그 기본 장착이라 야 이거 답이 없다 싶어갖고 기본으로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없는 모델인 셈 친 거예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책을 쓰는 저희도 그때 당시에 깁슨이 하는 짓을 보면서 얘네 뭐 하는 거야? 회사 망하려고 그러나 망했죠. 네, 이 너트도 무슨 브라스 너트 네, 뭐 가벼운 너트 진짜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61년도에 깁슨 그 SG가 처음으로 나오고 2014년도에 이제 자동 튜닝 시스템을 달기까지 정말 얼마나 그런 수많은 바보 같은 그런 전략들에서 희생을 당해 왔는지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기타가 아닌가 뭐 로봇이나 자동 튜닝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닌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라인업을 구성을 잘못해요. 항상.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충수들도요. 예, 이렇게 딱 있는데 네.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모델이 1961년도에 나왔을 때 네.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네. 나오면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좋아하던 레스폴 있죠? 없앴어요 그거를. 그 왜 없앴어요? 그걸 없애고 이 61년도에 얜 뭐냐면 1961년 레스폴 스탠다드였던 네. 거예요. 여기 써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레스폴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레스폴 모델을 대체를 하면서 60년 레스폴 모델에 비해서 두께를 절반으로 줄이고 두 개의 뿔이 달린 더블 커더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그 아니 그냥 다른 기타인 거죠. 다른 기타. 이게 어디 레스폴이야? 어디가 레스폴이야? 그래서 이런 SG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나서 SG 모델에 레스폴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었는데 출시 당시에 이미 깁슨에서 레스폴 그 사람 레스폴 네. 네, 엔도서 레스폴이 갖는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에서 여기 모델 이름에 왜 레스폴을 썼냐면은 엔도서 계약이 만료가 안 돼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63년도에 엔도서 계약이 재계약 없이 만료가 된 그 시점에서부터 그 레스폴의 시그니처가 아예 모든 기타에 싹 빠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개량된 모델들은 이제 솔리드 기타의 약자인 SG가 달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스폴과 엔도스먼트 계약이 없어지면서 그 50년대를 풍미했었던 레스폴 기어들이 그냥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깁슨이 예전부터 하던 짓인 거예요. 이런 라인업을 정리를 잘 못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회사에서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바지 사장님이 와가지고 다시 해. 네. 이제 장난질 하지 마. 네.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깁슨은 사실 제자리를 굉장히 지킬 수 있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을 활용하지 못했던 흑역사들이 진짜 네. 많죠. 코카콜라 그리고 사러 갔더니 판타만 팔아. 네. 야, 미친 거지. 이게 그게 딱 뭐냐면은 이 깁슨이 진짜 디럭스 탄생 비하를 봐도 그렇고 황당하게 만들어진 기타들이 진짜 많아요. 피구공 구멍 뚫어놓고 안 맞으니까 네, 야 이거 험버커를 사람들이 자꾸 하라는데 구멍을 일단 너무 많이 뚫어놓고 야 미니 험버커라도 달아 험버커를 줄여 이게 무슨 탄생 비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 방만 경영과 전략 없음의 그런 적폐들이 쌓이고 네.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악기들이 유저들의 사랑을 받아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명맥을 유지한 거예요. 네. 정말 망에 마땅한 브랜드였습니다. 경영이 쓰레기 같았죠. 근데 이게 어떻게든 지금 살아남아있고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단한 포텐과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경영진들이 제발 이 깁슨의 그런 뭔가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었던 그런 멍청한 방만 경영을 이제 더 이상 좀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접근해 주길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사장님 그 뭐 알아들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남의 회사 사는 것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네. 뭐 KRK 스피커를 산다든지 네. 그 K쿼크를 산다든지 이런 건 이제 그만하시고 기타에만 전념해. 기타 잘 만드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장난질 안 하시면 된다. 그냥 네. 딱 요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SG6위를 얘기를 하면 항상 화가 나요. 깁슨이 얼마나 회사를 마구잡이로 운영해 왔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해봤죠. 뭐 단순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팬더의 그 재즈 마스터는 네. 이름 때문에 화가 나고 성능 그러니까 소리도 동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다. 근데 소리가 좋아요. 맞아요. 근데 방만 경영을 해갖고 그쵸. 레스폴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얘는 잘못한 것도 없이 잘못한 것도 욕만 들이먹고 있어요. 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열을 가지고 있는 SG 스탠다드 61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레스폴 61년도 네, 하는 거예요. 맞는, 레스폴 61 하는 겁니다. 네. 자 요거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오리지널 컬렉션에 나올 것이면 여기 레스폴이라고 달고 나왔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그게 아쉽죠. 또 아쉽죠. 235만원을 하니까 가지고 있고요. 권속가는 261만원입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 하는 저희 스탠다드죠? 예, 모던. 모던. 네, 모던 컬렉션 SG 스탠다드는 196만 원으로 가격이 이거보다 저렴합니다. 뭔가 이게 약간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뭐 리이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다음에 SG 스탠다드 2019년도 보면은 178만 2천 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었고요. 아하. 선생님은 SG의 섹시 기타라는 약자를 섹시 기타. 프리해 주셨고 저는 가격 다운, 하이 다운 이래서 8.0. 아하. 약간 저는 좀 아쉬운 나 보네요. 그 다음에 소리가 너무 묵직하죠. 네, 최근에 썼던 것 중에 6월 26일날 썼던 커스텀샵 히스토릭 6일 SG 스탠다드 이것도 똑같은 6일이죠. 네, 네. 요거에 요게 이제 커스텀샵 버전이고 요거에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어요. 그때 지금 보여준 것에도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네. 저는 지금 보여준 게 달걸요 해서 8.5 8.0 제가 요새 나온 SG들에 좀 호평을 좀 많이 줬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가격대로 올라가고 있고 2018은 오히려 괜찮았거든요. 네. SG 스탠다드가 자 요번에 어떻게 정리가 됐을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100cm 무게 2.78kg로 아주 가볍고요. 두께는 33+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픽가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모던 시리즈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픽가드가 되게 심플한 픽가드고요. 네.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 이것도 스펙 차이가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이에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 역시 이것도 그로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으로 네. 바뀝니다.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너트너비 43.05mm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가 사용되어 있는데 크로스 커버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네. 지판에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고 지팡을 반지름 305mm 스케일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 그리고 버벅 61R61T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490R490T예요. 바뀌죠. 예. 네. 요거 2볼륨 2톤 3웨이 토글 스위치 픽업 셀렉터 적용이 되어 있고 ABR1 튜노매틱 브릿지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네. 요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기타는 얇은데 소리는 왜 두꺼울, 소리는 이럴까요? 두꺼울까요? 신기해요. 엄청 두꺼워. 정리는 되게 정리는 되게 잘했어요. 아주 네. 오리지널 네. 그런 느낌 잘 살린 네. 것 같습니다. 좀 와일드하고
어이쿠 좋네요. 팬더의 SG답습니다. 팬더의 레드락. 멋있네요. 깊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재현을 아주 잘 해냈네요. 네, 마샬 게인인데 샵급의 소리가 나네요. 네. 확실히 스탠다드로 저번에 출시되었던 2019 스탠다드보다는 확실히 좋은 톤을 들려줍니다. 이거는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걸 톤 메이킹을 해서 과연 정말 클리톤 쓰기 어려운 기타거든요. 이거 아르페지오 톤을 들려드리는 제가 이거 옛날에 쓰다가 아르페지오로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타를 바꾼 거거든요. 마샬은 이렇게 치고 팬더가 이걸로 뭐 하면 기타가 다 잡아먹어. 그렇습니다. 기타만 있는 밴드에서 쓰면 괜찮아요. 근데 뭐 키보드도 있고 네. 뭐 여기 뭐 브라스 섹션도 있고 그러면 엄청 잡아먹어요. 예,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클린의 범주이기는 한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강합니다. 네. 사운드가. 아 근데 저는 이 사운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멋있습니다. 자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좋다.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좋아 좋아. 좋네. 네.
요거는 저는 확실히 그 스탠다드에 비해서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커스텀 샵들 막 4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커스텀 샵들 하고 비교를 해도 그런 매력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준 커스텀 샵급의 사운드가 네, 나는 네.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전회에서 네. 두텁게 돌아올 것이냐 빈티지하게 돌아올 것이냐를 네. 갖고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두텁게 빈티지로 돌아왔습니다. 네, 두텁게 빈티지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레스폴이었어요. 네, 이게 네. 좋습니다. 저는 SG Sounds Good. 네, Sounds Good.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이건 뭐 점수는 다 동일할 것 같아. 진짜 네. 잘 들어왔어. 99. 99. 지금 3대 연속 지금 오리지널 컬렉션은 99999. 네. 네, 여섯 개 전부 다 네. 9점이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모던이 관건입니다. 저희가 모던 컬렉션은 다음 시간에 이제 SG 스탠다드로 처음 해보는 건데 여기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네, 앞으로의 그렇죠. 모던이 모던 시리즈가 네, 쫙 펼쳐집니다. 첫인상을 좌우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오리지널과 모던 이 무슨 얘기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그 리뷰 중에 50년 50th 레스폴 스탠다드 50th 모델을 보시면은 이번에 2019년도에 라인업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네, 오리지널 네, 모던 커스텀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 보시고요. 우리가 단연간 SG를 많이 했거든요. 네. 에피폰까지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 그걸 다 비교해 보세요. 네. 그것도 아주 그러니까 버즈비 TV를 재밌게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거 뭐 찾아서 비교해 보고 네, 딱 치면 키워드 네. 치면 SG만 쫙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 있는 다음 시간에는 모던 컬렉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